머리가 불편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. 언제나 도전도 해보기 전에 지레 포기해버리곤 했던 아들과 그렇게 나약한 아들이 늘 안타까웠던 아버지가 처음 하는 산행.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. 넘어지고 깨지고 돌부리에 채여 피가 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격려와 아버지가 내민 손을 잡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. 자, 힘을 내라. 응?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. 아버지. 한 걸음 한 걸음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아들은 차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디고 힘든 길. 몇 걸음 가다 물 마시고 몇 걸음 가다 땀 식히고 그러는 사이 모두가 부자를 앞질러 갔습니다.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?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서야 부자는 정상이 코앞에 보이는 곳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.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정상입니다. 기쁨에 들뜬 아들이 젖먹은 힘까지 다 짜내 걸음을 떼놓으려 할 때 아버지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. 자자, 이제 그만 내려가자. 정상이 바로 저긴데 내려가자고요? 아버지는 땀으로 범벅된 아들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며 지금 내려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. 우리는 산 오르기 위해서 왔지 정상을 밟으려고 온 건 아니야. 네가 지금 정상에 서면 다시는 이렇게 힘든 산을 오르려 하지 않을 게 아니냐.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들은 말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.